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압축 프로그램인 반디집을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반디집을 찾은 다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오픈합니다. 실행창이 오픈되면 보이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한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설정 창이 오픈이 되면 설치된 목록에서 반디집 항목을 찾습니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예, 클릭합니다. 제거 클릭합니다. 제거가 완료되면 창이 닫히면서 모든 삭제 작업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반디집을 삭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